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종교시설과 유사 방문 판매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타지역 종교시설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다단계 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금과 마스크 등 건강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금요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14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843번째 확진자가 이 사무실을 빌려 소모임을 가졌고 이후 광주시 매월동 사무실과 계림동 카페 등지에서 디지털 복권 설명회 등 5차례의 모임을 갖는 동안 참석자들 가족이 또다시 감염됐습니다. 방명록이 있었지만 참석자 명단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방명록 작성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통해서 혹시 BH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도록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금요일 9명, 토요일 14명, 일요일 12명 등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자 광주시는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업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타지역과의 교류와 초청행사를 금지했고 노인과 정신요양시설 환자들의 면회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타시설의 방문을 금지했고 방문판매업소의 영업 제한과 유사 방문판매업소의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산무 광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성탄절 연휴가 들어있어 코로나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잇따라 처벌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윤봉학 판사는 지난 8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집을 벗어나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모 씨에게 징역 4월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B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열흘째입니다. 이미 열흘째 단식 중인 강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 등은 눈에 띄게 쇠약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가 쓰러지면 김종철 대표가 이어간다는 각오로 연내 입법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구체적인 법안 논의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나주 고마원에서 목포 임성리를 잇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44km 구간을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착공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사업으로 2조 5,789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에 완공됩니다. 당초 지난 18일 열리기로 했던 공항 이전을 위한 4자 협의체가 무산되면서 언제 다시 개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남 지역 사회단체들의 비난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 시도 관계자들이 전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와 전남도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당초 이달 18일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4자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언에 반발해 전라남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부인의 항암 치료를 위해 수십 차례 병실을 사용하고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수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화순전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